유럽 상황에 커다란 변곡점이 발생한 듯합니다. 유럽 상황의 개전 이후에 유엔에서 러시아 제재안에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는 등 친러시아 행보를 견지하면서 국제적 눈총을 받던 중국이 갑자기 자국민의 철수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정부의 공식 메시지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메시지의 주처는 중국 외교부 044가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외신 계정 영사직통차라는 그 계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이나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중국 외교부의 공식 메시지는 우크라이나 현지 시간으로 2022년 10월 15일 1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16일 새벽 00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한자 메시지가 공식으로 공개된 메시지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의 안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중국 외교부와 주 우크라이나 중국 대사관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중국 국민들에게 안전 예방과 철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필요한 인력의 철수 및 이동을 조직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직원들은 가능한 빨리 대사관에 연락을 하고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자진 철수 및 자진 이동을 원하는 인원은 대사관에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공식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우크라이나 군에 밀려서 한없이 추락을 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조만간 전술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행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친러시아 국가인 중국 공산당이 의도적으로 러시아의 전술 핵 사용 가능성을 증폭을 시켜서 우선 그 현재 국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3연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당내외의 불만을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작전을 위축을 시켜서 러시아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공개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메시지가 강제사항이 아니라 강력한 권고라는 수준이고 두 번째 메시지에 이 철수의 기한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세 번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세계는 이 정도 수준의 철수 권고를 지난 2022년 1월과 2월 사이에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중국 현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중국인 수는 최소 5,000명에서 최대 10,000명 정도로 이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개월간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본인의 미얀마 거주 경험과 1998년 5월 발생을 한 인도네시아 폭동 시에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겪었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주재국 공관은 여행자를 제외한 현지에 상주하는 자국민의 긴급 연락망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제국가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철저하게 자국민의 현지인들은 현지 상주 국민에 대한 통제가 그다음에 연락망이 철저하게 돼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를 우크라이나에 적용을 해보면 정말 상황이 급박하다면 현지 중국 대사관은 현지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도 충분하고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게 더 빠릅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외교부 SNS에 이 사항을 공지하며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 공산주의자들 잡지 않아서 일말의 의심을 해보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중국의 이런 행동이 과연 어떤 의도였는지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 문제를 그 확대 재생산해서 그 크게 그 오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